여러분이 피드백을 처음 누군가한테 요청할 때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진짜로 원하는 내용을 들을 수 없습니다. 아주 쉽게 이렇게 말해요. 여기 눈 왜 이래? 여기 선은 왜 이래? 좀 높은 수준으로 가면은 재미없는데? 마상잔치입니다. 피드백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질문입니다. 피드백을 원하는 사람과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의 양쪽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언부터 시작하거나 지적부터 시작하는 거랑 칭찬부터 시작하는 거랑 귀에 좀 달냐 쓰냐의 문제지 근본적으로는 같아요. 이 원고를 그린 사람이 지금 나에게 어떤 것들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해상도가 높은 질문까지 가지고 나서 이제부터 피드백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작가, 나에게 원고를 보여준 이 친구, 이 지망생에게 지금 필요한 기본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그림, 기본적인 인체, 연출, 대사, 스토리 이런 것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할 수 있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잠깐 얘기가 돌아갈 수 있는데 여기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피드백에 대해 구체적인 제 의견을 조언 드리기 전에 먼저 약간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원고 만화라는 거 그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센 말을 하면서 자극적인 말을 하면서 상처를 주면서 피드백을 하는 그 이유가 이거라기 이렇게 얘기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못 들으면 어떻게 직업으로 가지려고 그래. 너 독자들 악플이 얼마나 센지 알아? 이런 말은 들을 수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직업으로 가질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이런 전제를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만화 작업이라는 것이 작가 본인을 힐링해주고 작가 본인을 구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만화를 좋아해서 그렸다가 만화가라는 직업을 지망한다고 해서 갑자기 상품성 있는 작품, 대중적인 작품, 독자를 위한 작품을 그리기를 기대해요. 너 이렇게 그려가지고 저 치열한 대중 컨텐츠의 전장에서 독자들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겠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생각해보십시오. 만화라는 거를 자기 언어로 선택했다면 프로페셔널 작가로서 상품적인 만화를 만들기 전에 거쳐야 할 단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만화라는 언어를 내 언어로 좀 써보자 라는 단계가 있을 거고요. 이제 이 언어를 조금 써보니까 감이 왔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좀 이걸 통해서 해보자 라는 단계도 있을 거고요. 이런 단계들을 거치면서 그 결과 조금씩 독자를 위해서 상품성 있고 이거 돈 주고 팔릴 수 있을 것 같고 재밌고 이런 작품을 그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순서입니다. 자연스러운 순서죠. 여기서부터 시작한 이유가 질문 질문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예를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만화라는 언어를 내가 처음 써보고 싶어, 그리고 내가 만화를 통해서 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으로 첫 작품을 그렸다고 쳐봅시다. 그 경우에 피드백으로 이 사람이 듣고 싶었던 거, 들어야 될 거, 해줄 수 있는 말은 뭐가 있겠습니까? 캐릭터가 매력이 없어, 이런 소재 안 팔려, 이건가요? 아닙니다. 만화라는 언어를 처음 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요, 네가 지금 네 안에 있는 어떤 하고 싶은 얘기를 토해냈구나, 이러면 좋은 작품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걸 먼저 인정해주고 감탄해줘야 작가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재미없네가 아니라 완성했네, 대단하다. 주인공이 매력이 없네가 아니라 야, 이 얘기를 끝까지 구성해봤구나, 대단한데? 이런 순서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되게 많은 분들은요 이미 이 단계를 지나셨을 수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제대로 안 거치고 가신 분들이 많아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 단계이기 때문에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방금 전까지 말했던 것들을 또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 작품 상담이라기보다는요 거의 작품을 통해서 하는 인생 상담, 심리 상담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저거 너무 이상적인 얘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뭐 돈 내고 배우는 웹툰 학원이나 아카데미나 뭐 이런 데서는 사실 이런 식의 조언을 하는 게 어려울 수 있는 거 제가 이해합니다. 빨리 데뷔도 시켜주고 싶을 거고요, 그죠? 돈도 받았을 거고요, 그죠? 최대한 빨리 몰아쳐가지고 이런 거 그리면 안 팔립니다 이러면서 막 저는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러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할 일은 본론은 이거예요. 피드백을 받으려는 사람도 자기 상태를 알아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독자, 소비자, 구매자 혹은 타인, 감상자를 위해서 작업을 해서 직업적으로 생계를 위해서 작업을 하고 그걸 판매할 수 있는 상태에 와 있는가 아닌가. 아직 운동할 때도요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몸을 보니까 약간 멸치신 것 같은데 자 지금부터 스쿼트 120kg 이러면 어떻게 돼요? 허벅지 파열나는 거예요. 무릎 나가고. 근데 만화 쪽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의 멘탈 근육 어떻습니까? 되게 약하죠? 바로 파열돼요. 그 멘탈이 지금 되게 이렇게 바들바들 하는 상황인데 거다 대고서 그냥 갑자기 막 쇠질시키듯이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멘탈 근육 바로 파열되는 겁니다. 피드백을 할 때는 질문으로 시작해주는 게 좋다. 피드백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게 중요할까요? 전제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전제 1번. 이 전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까먹는 전제입니다. 완벽한 작품은 없다. 이거 다들 머리로는 알죠. 근데 솔직히 말해볼까요?
비틀즈의 음악도 한국 음악 감상 게시판에 가면 욕먹습니다. 슬램덩크, 기생수, 세계 최고의 만화들도요. 솔직히 한국에서 비판하려고 하면 누구나 할수 있어요. 완벽한 작품이 없다라는 걸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내 만화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르게 완벽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는 게 대부분이에요. 전제 2번. 누구나 자신이 보고 싶은 곳부터 봅니다. 이 전제 1번과 2번을 합치게 되면 여러분이 원고를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나서 이거 어떤 거 같아? 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벌어지는 일은 공통적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싶어 하거나 필요로 하고 있는 피드백이 아니라 지금 원고를 본그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걸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내 원고에서 내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어가지고 물어봤는데 이 원고를 보고 있는 내 앞에 서 있는 친구가 됐건 누가 됐건 나쁜 새끼가 됐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당장 말하고 싶고 보여진 것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나쁜 새끼, 여러분들이 원고를 보여줘도 되는 괜찮은 피드백 상대, 믿을 만한 피드백 상대와 정말 나쁜 새끼들을 구분하는 기준을 아셔야 됩니다. 피드백이라는 걸 빙자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약간 옆으로 좀 새는 것 같은데 잘 들어보세요. 자존감이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막, 난좀 별로인 사람 같아. 그리고 뭐 되는 일이 없고, 난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자존감이 떨어져 있을 때 있죠? 우리들은 만화가 안될 때고요. 어떤 사람들은 회사에서 깨졌을 때고요. 누구는 뭐 연애 시도하는데 계속 소개팅에서 차였을 수도 있고, 그때 제일 효과가 좋은 게뭘것 같으세요? 자존감이 떨어져 있어. 내가 되게 별로인 사람 같다라고 느꼈을 때 가장 내 마음을 진통시킬 수 있는 진통제가 뭘것 같으세요? 누군가를 평가지라는 겁니다. 악플도 크게 보면 이 일환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한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느낄 때 굉장히 만족하죠. 왜? 내가 이 사람을 평가할 만큼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순간 드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평소에 내가 자존감도 낮고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자기를 평가해달래. 원고를 보여주면서 그럼 어떨까요? 그럼 갑자기 K-pop 스타 심사위원회에 딱 앉은 것 같은 자세한 표정이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내가 자존감이 낮아 있는데 자존감 간식이 냠냠이지 완전히. 그런 사람에게 걸렸을 때 여러분들은 만화가 하고 싶니? 이따위로 그려서?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존감의 간식으로 쓸 만한 희생양,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나와 나의 작품을 써먹을 만한 사람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얻는 거 없어요. 근데 이렇게 들으면 그럼 피드백을 누가 할수 있겠냐? 막 피드백 같은 것도 좀 필요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나는 멘탈이 완전 무슨 엄청나. 다 들을 수 있어. 나 실력만 늘면 다 돼. 그런 분들은 어디 가서든 잘할 거예요. 그런 분들은 누구한테 의견을 물어봐도 무조건 잘될 거예요. 하지만 아마 나는 아닐 거야라고 상상하시는 게 낫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피드백이 아니라 비난, 욕받이. 이게 안 되기 위해서 잘 골랐다고 칠게요. 전제를 한번 다시 봅시다. 아까 전제 몇 개, 두개 있었죠, 여러분? 전제 두개 있었습니다. 1번. 완벽한 작품은 없다. 전제 2번. 누구나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부터 볼 수밖에 없다. 이거 본능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요청할 때는 요청하는 사람이 먼저 명확하게 봐줬으면 하는 곳을 지정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질문에 해당해요. 요 부분을 봐주세요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그 구체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피드백의 성패가 결정이 됩니다. 이 질문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피드백은 효과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최악의 질문은 어떤 것 같아? 재밌어? 그럼 이걸 어떻게 구체적인 질문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공 캐릭터가 하는 행동이 이해가 되냐? 읽을 때 시선이 흐름이 가독성이 좋아? 어때? 잘 읽혀? 말풍선을 읽는 순서가 헷갈리진 않아? 내가 특정 컷을 어떤 이 컷을 이런 의도로 연출을 했는데 혹시 그컷 읽을 때내 의도대로 느껴졌어? 내이 만화 그리면서 어떤 정서를 느끼게 하고 싶었는데 혹시 다 읽고 나서 그런 기분이 들었어? 물론 여기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런 질문들은요 어떤 것 같아? 랑 비교했을 때내 만화를 봐줄 사람한테 정확히 프레임을 딱 잡아서 여기를 봐줘 봐봐. 나 지금 여기에 대한 의견이 너무 중요한데 혹시 어떻게 생각해? 라고 포커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얘기한 걸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1번 뭐였지? 나쁜 새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을수록 피드백은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절대 피드백을 받으면 안 되는 상대는 자존감이 낮고 나와 내 작품을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피해야 되고요. 좋은 피드백은 질문으로 요청하고 질문으로 시작하는 피드백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학생 작가님이 원고를 가져오면 제일 먼저 질문을 해요. 이 원고를 그리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부분들부터 시작하고 본인이 스스로 느끼고 있는 막혀 있는 부분이라거나 혹은 의도했는데 잘안 풀린 것 같은 부분 혹은 만족했던 부분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문해요.
그 질문들을 아주 많이 들으면서 이 원고에 이 학생 작가분이 갖고 있는 마음, 걸고 있는 마음, 그리고 무엇을 의도했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내가 이해를 해요. 내가 그걸 이해하고 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뭔가 의견을 얘기해 주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으면 말 정말 뭐 아무 말 잔치가 됩니다. 순식간에 정신 차려보면 불지옥 파티가 돼요. 서로 마상을 주고받고 앉아있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조언은 그거죠. 내 원고를 봐달라고 요청할 때그 피드백을 해줄 사람에게 질문을 함께 던져야 돼요. 구체적인 질문일수록 좋습니다. 반저광님께서 종범쌤도 불지옥 다 겪어본 일이신 거죠? 생생하십니다. 저는 불지옥 인페르노 지하 500층 갔다 왔죠.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가 만화 쪽이 아니었죠. 그곳은 대기업 면접 준비를 하고 있는 경영학과 친구들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동아리를 만들어서 서로 연습하고 있던 게 뭔지 아세요? 압박 면접이에요. 그걸 연습하고 있는 동아리의 친구들에게 가서, 나 이번에 만화가 준비하고 있는 거 알지? 나 이거 원고 그렸는데 어떤 거 같아? 완전 난리 나는 거야. 그때 이제 그러면은 이제 다들 5명에서 저를 싹 봅니다. 먹잇감, 싱싱하고 생생한 먹잇감을 발견한 5마리의 하이에나 같은 느낌이죠. 아, 정말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어요.